사실은 이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그때 중요한 걸 그때 하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서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현실에 묶여 있지 말아라,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거에만 묶이지 말라. 그래서 영적 세계를 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원래 것을 산업화하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원래 것이라는 것은 뭐 근본 문제에 그 해답을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걸 사실 어떻게 산업화한단 말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산업화라는데 글쎄, 이거 참 조금 지금으로선 당장 뭐 어떻다 이런 말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문화 운동인 것 같아요. 복음 운동, 예, 운동, 복음 운동을 좀 어떤 그 문화, 예, 복음 문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좀 해봐라라는 거죠. 이거 새로운 지식과 산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디어를 공부를 좀 많이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마 이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좀 이것도 많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한번 가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들한테 삶 속에서 집중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란 얘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삶 속에서 집중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라. 그건 뭐 내용을 아시니까 여러분이. 자, 다음에 흩어진 제자입니다. 흩어진 제자는 여기서 보면은 그 흩어진 제자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내 개인이 먼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영적인 힘 단순히 막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그냥 힘이 써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리듬을 타는 거라고 했습니다. 삶 영적인 리듬, 삶의 리듬, 또 작품을 만드는 리듬. 유 목사님은 이제 그 본인은 그 작품을 만드는 걸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뭐 여러 가지 10년 정도밖에는 뛰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빨리 모든 작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전도운동의 작품, 이제 어저께도 그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그런 놓고 우리가 또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겠죠. 왜냐하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다. 그러면서 현장을 서서히 그 표안나게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도 수첩입니다. 저기 그 학원 복음화죠. 학원 복음화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뭐 내용 여러분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가장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 이 학원 복음화 쭉 하면서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이, 우리 양유진 선생 뭔것 같아요? 학원 보고만 쫙 들으니까. 네? 예, 포럼의 간증 말을 많이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포럼 중심으로 진행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진행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목사님도 설교하듯이 성도도 똑같고 설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 교육 방법이 일반적으로 설교로 진행하지 말라. 그거는 이 목사님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하나? 포럼으로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나는 그 생각도 해봐요. 그 가끔 여러분 그 유명 강사들 보면 이렇게 몇다 핀마이크 하고서 막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 약간 뭔가 이 방식을 그 본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 대답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하나도 졸지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집중력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들 하나하나를
오늘 내가 뭘 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뭘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포커스를 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원 보고만은 전체적으로 포럼이라는 것,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게 여기 보면 유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전달한 얘기들이잖아요. 쭉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일, 그 참된 복, 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말씀한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침 치유,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이거를 결국 우리 보고 이거를 이해하란 말이잖아. 이게 내가 너한테 왜 이런 걸 보였을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 찾으라는 거니까 렘넌트들한테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포럼식으로 한번 해보라. 전 한번 교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을 좀 적용해보라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교회가 다 방식은 똑같이 그 강의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렘넌트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토요일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학원 복음화와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는,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인도받고 흐름을 따라가며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